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두 자매가 있었어요. 있잖아, 조이야. 왜? 우리 있자 여행 가고 싶지 않니? 어, TV 보면은 막 아주 좋은 데 가고 나도 빨리 가고 싶어. 그러게, TV. TV 속에 돈을 모아가지고 맨날 여행 갈 걸 그랬나? 그러니까 맨날 친구네 집에서만 TV 보고. 아, 그러면은 우리 필요없는 물건들을 팔아서 비행기사 값을 장만하는 거 어때? 그래, 좋아. 그런데 조이와 그레이스의 집 반응은 아직 쓸만한 물건들이 넘쳐나고 아직 안 쓰는 물건들이 없어서 쓸만한데? 가지를 못했다고 한다. 우리는 진짜 가난한가 봐. 쓸만한 물건들밖에 없고. 그러게, 왜 가난뱅이로 태어났을까? 맨날 구걸만 하고 저런 빨래들이나 해주고. 그러게. 아, 맞다. 옛날에 우리가 받은 책들 있지 않나? 어, 이런 거 말이야? 근데 너무 낡았다, 그치? 어, 그런 거 다 전당포에 맡기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전당포가 없잖아. 그러게, 다 너무 낡았다. 그러게, 이런 물건들은 다 학원. 어, 우리 학원을 차려보는 거 어때? 그럴래? 어, 책이 많으니까 그걸. 아니야, 그러면은 동네 도서관으로 해볼까? 도서관으로 해서 우리 돈을 버는 거야. 야, 근데 있잖아,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좀 싸게 하자. 조이, 그러면 우리 한 시간에 얼마 정도라고 할래? 아니야. 그냥 우리 도서관을 차리자. 그냥 뭐 김우통의 서점이라든지 이런 이런 책들을 하나에 1,000원? 아주 두꺼운 책들은 10,000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좋아. 근데 있잖아, 너가 도서관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 서점도 괜찮지 않나? 여기로 지금 책이 엄청 넘쳐나는데? 하긴 억지로 파는 것보다는 어, 그냥 낡은 책들이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면 좋겠어. 우리는 뭐 책을 옛날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면서 어, 이런 책들을 많이 사주셨지. 책 냄새.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책 하나라도 남겨두는 거 어떨까? 아, 우리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 하나 있지 않나? 어디 있지? 어, 어디 있더라? 어, 찾았다! 어, 왜 안 빠져? 근데 이것만 있으면은 정글에서 쉽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팔지 말자. 그래, 그래. 다른 거는 그냥 다 팔고 우리 꼭 여행 가자. 그래. 너무 안 그렇게 해서 조이와 그레이스는 김오퉁이 서점을 차리게 된다. 책 팔아요! 책 팔아요! 엄마, 얘들아, 저기서 책 아주 싸게 판대! 빨리 가자! 우르르르르. 와, 사람들 정말 많은가? 이 정도면은 여행은 문제 없겠어. 돈을 한번 세어볼까? 어, 저기 혹시 남은 책 있나요? 남은 책이요? 남은 책이 더 없을 텐데 죄송해요. 내일 오세요. 아, 네, 알았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은 여행을 이 정도 돈이면은 여행은 충분하겠어. 우와, 얼마나 벌써 이런 돈을 벌었을까? 빨리 은행에 가야겠어. 손님 안 오나? 아, 저 왔어요. 어머, 누구세요? 아니, 뭐하러 오셨나요? 아, 그게 제가 이만큼 많은 돈을 통장에 저금하고 싶어서 말인데 통장에 저금할 수 없나요? 됐죠. 그럼 혹시 통장 옛날 만드셨나요? 네, 많이 만들었어요. 네, 이거 통장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 알겠습니다. 자금 되셨고요. 네, 얼마나 있어요, 돈이? 네, 한 100만 원 정도예요. 네, 알겠어요. 100만 원 정도는 더 모아야겠는걸?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이씨.
저희도 이때까지 어디 갔다 온 거야? 계속 찾았잖아. 아, 있잖아. 나 은행에서 돈 좀 저금하고 왔어. 우리 총 100만 원이나 모았대. 어, 진짜? 그렇게 낡은 책들이 잘 팔릴 줄 몰랐어. 그러니까 낡은 책들이라서 잘 안 보이니까 더 관심이 끌리나 봐.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 하나도 두 명 살 수만 두 명 탈 거니까 1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하고 호텔값까지 하면은 한 150만 원 정도는 더 벌어야 하는걸? 그러게. 그러면 내일은 내가 나가서 팔게. 그래, 난 집안에 좀 쉬고 있을게. 그래. 아, 피곤하다. 오늘 무슨 옛날에 어렸을 때 일단 뭐 와이책 같은 거 팔까? 왜냐면 엄마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엄마들이 이거를 아주 좋아하더라고. 여기다가 이제 팔 준비를 하고 물을 조금 치우고. 아, 맞다! 그러면은 우리 뭐 이런 비주얼 박물관 같은 거 파는 거 어때? 이런 것들도 어른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거든. 아이들도 좋아하고 말이야. 아니면 여기 인물책도 파는 거 어때? 그래, 좋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는 좀 오늘은 요거 야, 있잖아, 요거 세트로 팔아가지고 우리 요거는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우리 2만 원 정도에 팔래? 그래, 그러면은 100만 원 정도는 거뜬히 벌 수 있을 거야. 그래, 일단 이 모든 세트들을 오늘 팔자. 그래, 책을 아예 다 팔아버리는 거야. 내가 아주 열심히 옮길게, 헉. 그렇게 해서 그레이스는 아주 열심히 책을 옮겼다고 한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조심해. 조금 있으면 문 열 시간이야. 자, 이제 문 연다. 여러분, 길모퉁이 사장 오픈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어서오세요, 손님. 오늘은 아주, 있잖아요. 네. 아주 인기 많은 요 컬렉션은 한, 우와! 3만원 정도예요. 요즘 우리 애기들이 요런 동화책이 아주 인기가 많은데 이런 걸 사야겠어요? 그러면 여기, 요런 10권? 세트로 하나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요. 자, 감사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손님. 언제 해줄게요. 아싸, 2만 원 벌었다, 벌써. 와. 아, 뭐야, 그레이스 갑자기 또 변비나 걸려가지고. 이것도. 땡동. 아유, 어서오세요. 네, 전화했어요. 오늘 제가 이 책들을 사고 싶어서 왔는데요. 에, 얼마든지 사세요, 많아요, 이렇게. 아이가 너무 책통성을 보여가지고요. 네. 만화책이 있을까요? 아, 학습용 만화책이라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아주 좋네요. 에, 이거 세 권을 세트로 팔아요. 2만 원이에요, 세 권에. 진짜요? 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얘 좋아하는 거요. 네. 하고 우리 딸이 얘를 좋아하고. 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이런 아주 유명한 게임 책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하셔도 돼요. 남자애들한테 인기도 많아요. 네, 그렇게 사시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일단 사실 이게 너무 다 원하는데 조금만 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러면 15,000원으로 해드릴게요. 5,000원 깎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책 다 사도 되나요? 다는 되고 세 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서. 네, 알았어요. 그러면 제 딸을 위해서 요거 하고, 네. 요거, 네. 하고, 동물 이렇게 살고요. 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예 하고, 뻘 이 책을 좀 주세요. 그러면은 다 합해서 3만 원이네요. 3만 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팔았다. 너 근데 내가 화장실 간 동안 많이 팔았네. 근데 변비약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변비 참 심하다. 괜찮아.
돈 모아서 어디 여행 가기로 했잖아. 돈 모아서 변비약부터 먼저 사는 게 어떨까? 그럴까? 오늘 보험도 내려. 그래, 5,000원 정도면, 1,000원 정도면은 변비약 아주 싸게 살 수 있어. 나 빨리 약국 다녀올게. 그래. 야, 이게 변비약이라고 할래? 자, 변비약 사왔어. 고마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얌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씹어. 사과 맛이 난대. 얌얌얌얌. 맛있네. 소화시키는 소리로 참 요란하다. 변비약이라면, 이렇게 많이 사놨으니까, 원할 때마다 많이 먹으면 돼. 그래. 고마워. 우리 이제 또 은행에 가볼까? 이번엔 너가 다녀와. 그래, 내가 다녀올게. 안녕. 탁탁탁탁.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오늘 통장에다가 제 돈 이자 좀 하고 싶어서요. 제 돈 일단은 통장 한번 만드셨나요? 네, 우선 제가 비밀번호 눌러야 되죠?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눌러주세요. 띡띡띡띡띡. 네, 이 비밀번호 통장에 넣어주세요. 삐.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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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통장 자금 드셨고요. 총 한 개. 와,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요? 정말 굉장하네요. 우와, 진짜 다행이네요. 사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 사람 어떨까? 1,500만 원을 더 모았을까? 왜요? 지금 당장. 네. 저 돈들이 다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출금해달라고요? 네. 그럼 출금해 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 비밀번호를 먼저 한 번 더 입력해 주셔야 돼요. 돈이 이 정도였던가? 돈이 너무 많아서 한 손으로 안 지어지네. 어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행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진짜요? 지금 당장 아프리카에 돼요.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프리카나 세계 일주를 한대요.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세계 일주를 해요. 진짜요? 그거 얼마예요? 그거 한 500만 원 정도면 참가할 수 있고, 호텔 숙박비는 아주 좋은 호텔로 가서 한 두 사람에 1,0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비행기를 500만 원이면 되고요. 저 그럼 할 거예요? 더 많이 필요해서요. 아니면은 제가 이거를 금고에다 드릴 수 있는, 그러면 또 다시 저금 안 하셔도 되거든요. 금고에다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고 비밀번호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거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1, 2, 3, 4. 네. 1, 2, 3, 4. 삐리빕. 네, 됐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조이! 달려가리네. 이거 뭔 날벼락이야. 있자, 우리 세계 일주 할 수 있어. 우와, 진짜? 봐봐, 있잖아. 한 비행기표는 500만 원밖에 안 되고, 아주 좋은 호텔로 가가지고, 1,000만 원. 두 명이 살 거면 1,000만 원 정도의 숙박비가 필요하다는데. 그래? 방금 전에 1,500만 원 모았다고 했잖아. 우와, 굉장한 거야. 1,500만 원이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밥도 먹어야 하니까 한 50만 원이나 한 1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하겠어. 그러게. 근데 이제 나머지들이 거의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라도 다 팔아야 하나? 맞다. 우리가 옛날에 갖고 놀던 블럭이 있잖아. 맞다. 그 블럭을 팔면 되겠다. 이번에는 아이들한테 파는 거야. 장난감들도 지금 넘쳐나니까 아이들한테 팔면 아주 좋겠지? 그러게. 요거 어떨까? 그래. 요것들은 한 묶음에 얼마라고 할까? 요거 한 통에 5만 원 정도라고 하면 안 될까? 왜냐면 그래. 그럼 5만 원 좋겠네. 그래. 5만 원. 그래. 우선 광고 포스터부터 붙여놔야겠어. 그래, 광고 포스터 붙여놓으면 아주 잘 될 거야. 맞아. 여기저기. 덕지. 그거야말로 진짜 덕질? 얼굴에 덕질한 듯. 벽에 덕질했다고 한다. 거야? 둘 다 붙이다가 미쳐버렸다고 하였다.
잠시요. 저희는 그 모은 돈으로 비행기 표와 세계 일주하는 걸 사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와, 드디어 여행 간다!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아, 누구세요? 나는 초이란다. 아, 아무튼 여기 세계 일주 여행 간다면서요? 어,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금고에다 돈을 쭉 넣어놨어요. 그 돈으로 세계 일주표랑 그런 거 다 해주세요. 네,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비니번호부터 누르셔야죠. 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건데요. 요거는요, 있잖아요. 요거는 비행기표고요. 요것도 비행기표. 그 다음에 요거는 숙박비. 얘도 숙박이에요. 그다음에 아,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서비스로 해드리는 건데. 아, 이거 그럼 다 가져가야 돼요? 음식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가져가야 돼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아, 요것도 서비스인데요. 이제 네. 이거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그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거 가져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 빨리 빨리 오세요. 뭐 하시러 오셨어요? 이거 빨리 표 좀 해주세요. 어머 어머 어머, 엄청 비싼 건데 어떻게 이런 구질구질한 사람들이 왔대? 헐,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야? 턱턱턱 아! 헐헐 뭐야? 뭐 아무튼 요즘은 쓰레기간이니까 쓰레기 쓰레기 턱턱턱턱 진짜 쓰레기 취소해. 자, 여기 여권. 여권 여권 가자 가자. 잠깐, 왜? 이것들은 기념품으로 가져가. 초코바. 야야야야야. 그거 먹는 거 아닌데. 나 엄마 손님 어서 오세요. 표 이거 저 어디 여기요? 아우, 표 가져오셨어요? 저 승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이상해. 아, 그래요? 아, 지금 여행 드세요. 아니, 이 승무는 뭐지? 여기가 우리 자인가 봐. 그래, 난 창가 쪽이 좋아. 아, 맞다. 우리 뭐 작성할 거 있는 거 아, 맞다. 펜 가져가. 펜 가져왔어. 서비스도 있잖아. 이거 체크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좀 이따가 내자. 그래. 근데 진짜 처음에 탈 때 진짜 승무원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승무원 약간 좀 이상한 거 같았어. 뭐 잘못 먹었나? 나 좀 이따가 또 다시 체크해봐야겠어. 그래. 어, 배고프다. 기내식 언제 나오지? 그러게. 여기 밥 굶기는 건 아니겠지? 설마. 1,500만 원 주고 이런 걸 했는데. 하긴. 오늘 우리의 땡땡 비행기 오신 것을 환영하느라 지금 출발할 것 같으네요. 모두 안성 파트를 맞으시고 이제 큰 음식이 나섭니다. 머리 준비해 주시고
5분 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까 전에 출발할 것 같다고 하지 않았나? 저 승모 왜 저래? 아니 저 귀찮은데 난 좀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이건 이래봬도 신상품 하나 나온. 아 예 한번 바로 될까요? 네 제가 우선은 네 첫 번째 이것은 이래봬도 그라체스 또보트. 이름이 그래요? 유명한 또보트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디자인 퍼펙트 이거 그냥 색연필 아니냐? 아니 이거 눈알이요. 아 저게 뭐 쓰던 걸 팔겠다는 건가요? 이거요. 안 사요. 팔인데 진짜 나쁘다. 이거 진짜 너무 장난하네요. 이것도 또 그런 거 이름이 오프란드로 브랜드가 저기 승무와 거기 승무와 이 저 저기 이분도 지금 이름 웃겨서 지금 이러는 것 같아. 보세요. 봐봐 웃고 있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끝에 있는 거 진짜 승이한테 이거 지울 수 있어요. 아 안 사요. 안 사요. 최고로 최고로 아 그리고 선물이고 만 원이요. 최고로 비싼 거 50만 원. 50만 원이라고요? 이거 시험해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어제 거 지금 지우개 같아. 말라오? 장난 아닌 거예요. 진짜 저 이거 몇 년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저 한번 구경해봐도 될까요? 아 잠시만요. 제가 먼저 explain 해드릴게요. 자 이건 이름은 바로 EMR?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바로 거짓 근데 꼬질꼬질꼬질의 브랜드 가세요. 이거 이름 당신도 웃기죠? 아니요. 이름이 아주 유명한 꼬질꼬질 하는 이름이네요. 이게 이래봬도 에. 쓰레기통에서 오신 분이는 지우개예요. 별로? 예, 별로예요 진짜로 에어필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연필 깎인데 왜 브랜드를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헐 우선 승무원 웃긴 정도 아주 과하고 재밌다. 어이 뭐야 밥도 밥도 맛있어. 그래 아무거나 일단 하나 주세요. 저 배고파요. 냠냠냠냠. 만지작거리지 말라고 했어. 빨리 달라고요. 아니 만지작거리지 달라고 하지 말라. 아니 이걸 사람이 만지작거렸는데 어떻게 먹어. 빨리 먹어. 하여튼 맛있긴 하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초코볼이에요? 아니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최고지. 어 이것은 네 잠깐 먹지 말. 냠냠냠. 아 그것은 우리 승무원들이 네. 네. 호다. 들어 뭔가 소리만 들어도 뭔가 아주 끔찍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만져보지 마라 그자. 눈꺼풀 플러스 콧물. 응, 잘 치네. 왜 그렇게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어! 이것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통통이겠죠 뭐.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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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아닌데. 하나 가져가.
전 그런 거 좀 봐야 됐어. 그만 가겠어요? 아, 예. 이거 일단 먹어볼까? 냠냠냠냠. 야, 이거 뭔가 살짝 그 느낌인데? 어우, 다 토해버렸어. 어떡하지? 뭔가 초콜릿 바에다가 배설물. 아니, 토해! 이거 진짜 안 되겠어. 내가 분서로 연락할게. 그래. 삐삐삐삐. 아니 여보세요, 무슨 저희가 500만원 주고 1500만원 주고 이거 탔는데 무슨 서비스가 이래요? 승무원들도 하늘같이 이상한 거 더러운 화장품이랑 그런 것도 팔고 이게 도대체 뭐야? 막 이런 화장품도 팔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고지꾼을 팔면 제가요 이거만으면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하면서 막 빵을 이렇게 오빠! 그리고 맛있는 걸 그리고 자신이 먹던 빵까지 주고 이게 뭐예요? 제발 아니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VIP 자리 하나 드릴게요. 승무원한테 이렇게 나올게요. 와! 와! VIP 자리 봐라! 띡! 그런데 승무원 도대체 언제 오지?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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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근데 왜 이렇게 서 있으세요? 저건 또 뭐야? 다른 승무원을 그래 또 바뀐 거야? 아 저... 저기요! 우리 VIP 자리 주셔야죠 인젠. 뭔 소리야? 덕 네네 사장님. 네? 이제 알겠죠? 아직도 이상하거든요? 자 이제 잠깐만 일어서 주시고 이제 서비스가 준비되겠습니다. 무슨 서비스 발음이 그래요? 기다려주세요. 너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혹시 별명이 잠깐만 뭐하세요? 자전가? 아니 그게 뭐예요? 그래 그레이스 머리 먼저 아이고 됐다 아이고 됐다. 아니 무슨 말 이래요? 쿡. 서비스가 있는 놈이 되겠습니다. 네. 하니. 저게 뭐야? 아우 조심해요. 이거.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찔렀더니 바로 나가 떨어지네. 내가 옮겨야 되나? 일어났어! 아니 이게 뭐야? 무슨 승무원이 이래? 그러게. 아유 무서워. 근데 이거 어떻게 들었대? 이거. 들어오세요. 이번으로 왠지 이상할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나가 혼자. 아 맞아! 쿡! 아예 무심 먼저 주세요. 앉으십시오. 근데 있잖아요 이 의자 원래 저쪽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이상한 승무원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VIP 자리 예약하셨나요? 네. 연타쿡 좋네. 갈색 백그라운드 휘 여러분 빨리 드세요. 이게 또 뭐야? 여기 있습니다. 우와 빵이다. 감사합니다. 와 내건 뭐지? 팬케이크 같은 팬케이크야. 너무 맛있겠다. 먹어봐야지. 너무 많이 써서 맛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기모띠? 비행기? 비행 수고. 이게 뭐야? 아 기모띠래.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허이. 이게 뭐야 뭐야? 쓰레기통이 갔다 오자. 아니다. 이게 증거물이겠지. 빨리 오세요. 이제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전벨트. 쿡. 눈을 찔렀다. 아파.
괜찮아? 닥터 스트레인지! 아니,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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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잡아! 컷! 컷! 이건 도와지! 그만! 퐁! 예? 아무튼 됐고 이 사람이라 빨리 도와주세요. 제 친구인데. 나 팔이가 삐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의자에서 넘어졌어요. 그렇군요. 나 감기 걸렸나 봐. 나 감기 걸렸나봐. 그러게 이거 이게 서비스가 엄마. 완전 서비스. 비행기도... 얼음 찐찌리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나한테! 아까! 아! 도박대다! 마치. 안돼! 우리 기분이 지겠다! 아니 마치라고. 그렇게 해서 사과하는 거야. 퍼퍼퍼퍼퍼퍼. 어 무슨 일이에요 이번엔? 어. 제가 마치를 좀 좋아했던 그런이라 마치지. 마치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다리 수술을 하겠습니다. 링용용용. 그게 무슨 다리 수술이에요? 퍽. 아니 맞다니까 좀 잠자코 있어. 나라면 차라리 얼음 찡질이라도 하겠다. 이게 뭐야? 아니 풀렸잖아요 마취가. 이거는 2시간 반 마취인데 괜찮아요. 자, 아 이게 뭐예요? 무슨 마취로 세제를 못해? 이 사람 이상하구나.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고요. 어? 이제 괜찮아졌네? 이제 됐고 이제 이 마취 빨리 풀 수 있어. 이래 가시죠. 퐁. 아 잠시만요. 저도 의학을 배웠어요. 아니요. 사람을 마취 주사 없이 바로 마취하는 건데. 아니 해드릴게요. 퐁. 지금 푸는 거라고. 퐁. 잘 보세요. 퐁. 죽을 뻔했네. 그래도 다리 아프고 괜찮아졌어. 아니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은데 꽤 쓸모가 있어. 어찌해서 그레이스와 조이는 정글로 가게 되었다. 와 여기가 정글인가? 그러게 생각보다 덥네. 여기 에어컨 없나? 에어컨이 없겠지. 심는데. 어 내 머리끈 가져오느라 깜빡했다. 머리끈 하나. 아 미안해 미안해. 이거 모기약을 좀 해가지고. 왜냐면 모기약. 나 모기 물렸어. 난 모기 안 물렸어. 모기 팍! 모기 엄청 물렸겠다. 야 근데 일단 정글 안내해준 사람이 여기 온다고 하지 않았나? 안 통해. 난 넌 언니를 너무 많이 당해봤어. 근데 진짜 언제 오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사람들 뭐야? 저 사람이. 저는 안내원입니다. 안내원. 이거 모자 안 쓰고 오셨죠? 이거 조금씩. 아 예 이거 주세요. 이거 젖었잖아! 아유 그래야 시원하죠. 아유. 땀 묻은 건 아니죠? 설마요. 거기에 오아시스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씻고 물 마시고 다 하는 겁니다. 아 그럼 빨리 오아시스 가요. 알았네. 마법의 문화
열려라! 아! 나가자! 어, 뭐야, 이거 커튼으로 변했나? 여긴 어디지? 그레이스는 학교에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학교에서 학교에 너무 일찍 온 것이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잤다. 근데 선생님께서 나가시고 혼자 예습과 복습을 하고 있으라고 하셨다. 그런데 두 자매는 잠이 들게 되었고 책상에서 떨어져 잠에서 깨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아 진짜 근데 이 문은 도대체 우리가 분명히 그 초원에서 가져온 건데? 어 선생님이다! 야! 이거요! 왜요? 너희들 뭐 하고 있었어? 콕! 어허 선생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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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퍽! 그레이스와 조이는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맞을 뻔했지만 마침내 학교 끝나는 종이 울려 그레이스와 조이를 무사히 학교에서 도망치게 되고 다시 집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너무 졸리다. 아우 그러게요. 너무 일찍 일어나. 아 그런데 꿈치고 너무 현실 같았어. 근데 이 물통은 도대체 무엇인가? 야 하고 우리 책들도 다 팔았잖아. 어 그러네. 그러고 보니 책이 좀 별로 없네. 빨리! 빨리 은행으로! 야! 그렇게 은행으로 행한 그레이스와 조이. 어머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저희 통장에 저희 통장 잠시 아니 잠깐 그러면은 우선은 통장 카드를 가져오셔야죠. 아 여기 통장 카드 여기 통장 카드 이게 뭐예요? 이건 비행기잖아요. 아무튼 이거 통장 카드 가져올까? 통장 카드. 알겠습니다.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이 책에 다 써있더라고요. 이름이 무엇인지 우선 알려주세요. 그레이스요. 그레이스. 그레이스 첫째, 둘째, 조이. 그레이스. 그레이스 언니가 네, 그... 5분 더 빨리 태어났죠? 아하, 그레이스님. 아니 이게 어디 맞아 전하는 거예요? 컸고 막 아주 크고. 아 진짜. 아니 완전 똑같잖아요. 아무튼 빨리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말하세요. 아하! 500만 원 있군요. 천만 원은 말이 천만 원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500만 원 말이 아니 여기 1500만 원 써있네. 아니 이건 이미 쓴 돈이고요. 여기 써있잖아요. 500만 원. 네 그러면은 조이님이요. 네. 보자 조이님 이거 시간 좀 걸릴 것 같아. 아 여기 있네. 여기 얼마? 1000만 원이요? 보자. 이미 2005만 원을 쓰셨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거 똑같이 500만 원 남아있네요. 지금 돈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뭐야 그거 진짜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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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돈이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주세요. 네, 자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핫! 아, 저기 좀만 뒤로 가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 그레이스와 정 조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다시 찾아드릴게요. 어 여기 있네. 우선 그레이스님 1000만 원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아니 이럴 수가. 어 여기 조이님도 1000만 원 남았습니다. 네 통이 것을 넣어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적으면 빨리 간다. 응? 왜 돈 안 받지? 이거 내 거. 알았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다시 그레이스와 조이는 돈을 다시 아니, 받게 된다.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삑. 지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삑. 아, 빨리 좀 해주세요. 쿡. 네, 사인 부탁드립니다. 어디? 제가 해주세요. 사인만 해주세요. 아니 잠깐 죄송합니다. 둘이 합쳐진 게 하나 있었는데요. 둘이 합쳐진 얼굴을 그냥 저희가 알아서 그린 겁니다. 저게 뭐야? 여러분은 남자로 그린 거예요. 빨리 얼굴을 사인해! 네 안녕히 가세요. 참 이상한 사건이었어. 그러게 여권까지도 있고. 야 근데 일단 나 이거 얼마나 했어? 저 확인할게. 여기에도 여기 원래 1000만 원이 있었는데 10,000원으로 바뀌었는데 아 그때 우리가 계산하면서 카드로 돈이 다 빠졌나봐. 우리가 돈 다 계산하는 거라고 했잖아. 아 맞다. 아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 여기 놓쳤다. 아니 물통도 그렇고 분명히 내가 그때 꿈에서 그때 이상한 사람이 잡았다 너 라고 했잖아. 그때 내가 물은 꼭 먹고 싶어서 했잖아. 안돼 이거 내 거야 라고 했어. 근데 그때 그 사람 상관 안 했거든. 근데 내가 뺏을 때 물통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 뭐야 이거? 그리고 이거 한국에서 절대로 팔지 않는 그런 물통인데? 그러게 이게 뭐지? 그러게 맛도 사실 이거 살짝 맛도 되게 꿀맛이고 이거 물통도 아주 꿀꿀이고 불려지고 그러니까 땀 마셨을 때 뭔가 사막에 있는 사막에 있는 맛이
이렇게 수영하는 기분이야. 그러게. 이분 아껴봐.